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 충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 뉴스 제작 경진대회 입상자 가운데 세종 종촌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한창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공사장의 먼지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세종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비좁은 급식실, 공사장의 먼지. 관련성이 먼 문제 같지만 이는 한 가지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천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약 4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이곳에 세종시가 학교 부지로 선택한 곳은 단한 곳. 결국 포화 상태 A 학교에 교육청이 내놓은 해결책은 학급 증설과 공동학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급 증설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공동학군은 아직 개발 중인 생활권에 새로운 학교를 개교한 탓에 소음, 먼지 공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 유입과 학교 포화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현재 비학교 주변 시공이 마무리되어 이는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이곳의 문제가 새로운 생활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을 잘할 수가 없었는데 후배들은 이제 이런 불편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등하교 할때 공사 차량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 후배들은 그런 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이 문제를 그저 신도시의 문제라고 방치한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의 아픔을 후배들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는 걸까요? 교육부는 세종시 전체 학교 정원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학교를 개교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생활권을 포함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인이자 세종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에게 열악한 환경의 학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먼지와 한숨에 가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생활권에 학교 부지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학급 증설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게 충분한 의견 수용과 객관적 연구를 바탕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JCBC 뉴스 이상경입니다.